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역학조사 결과 제주 시내 사우나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삼양해수사우나. 지난 15일 이곳을 다녀간 A씨는 이틀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A씨가 사우나에서 머문 시간은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 사이. 감염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 왔다 가긴 했어요. 왔다 가서 확진 받은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사람 하루에 여러 명씩 받는 일을 걸쳤거든요. 방역당국이 사우나 안심코드와 일지 등을 통해 방문객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누락됐고 업종 특성상 CCTV도 없어 밀접 접촉자 확인이 어렵다 보니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검사 없이는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우나의 경우 욕탕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탈의실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사우나 4곳에서 비롯된 확진자는 111명. 차같이 마시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 이러는데 포장에 와서 먹겠다고 그러던데 카운터에 있다가 그 탕 안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자체가 그래서 관리가 탕 안에 하고 이 탈의실 같은 데는 지금 관리가 거의 잘 안 되는 편이죠. 제주도는 이번 주말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 지역 감염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출과 만남 등 접촉을 가급적 최소화해 주시고 거리두기 준수와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해주시길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 사흘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감염의 고리가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